들어가겠습니다. 그 총론은 괜찮았는데 수용급이 어렵죠. 아까 좀 전에 이게 우상향 자 이게 자아향 이동이 가장 어렵게 떴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용급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워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골라드리는 문제만 좀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번까지만 풀었죠? 아까 그죠? 그러면 이제 넘기시면은 간단한 건 이제 답만 보는 식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다 보는 거 가는데 원래는 이게 한 달 과정에서는 너무 좀 시간이 모자라요. 그죠? 저번에 제가 시장론까지 풀러 오랐는데 어떻게 시장론까지 제가 무슨 신입니까? 어떻게 다 풉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가는 데까지만 갈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문제잖아요. 뭐 진도만 나가서 제가 뭐 그냥 답만 부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41페이지로 가시면은 공급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어요. 41페이지 가시면은 10번 문제에 공급결정요인에 틀린 거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기준금 4번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비용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좋잖아요. 그럼 수익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킨다. 이런 식이 나와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시면은 공급곡선이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거 돼 있죠. 그러면 3번에 가시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대출이자 상승은 우측이겠어요? 이건 좌측이겠어요? 좌측이겠죠, 그죠? 그렇죠? 공급 감소시킨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12번은 아까 했던 건데, 틀린 거는 4번에 개별성이 있었죠? 아까 제가 독점이에요? 비독점이에요? 독점이죠. 비가 빠져야 돼요. 이건 개별성을 물어본 거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13번은요? 13번에 4번을 보시면은, 자, 제가 OX 문제를 풀었었는데, 공급곡선은 우하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는 거지, 우하향하는 게 아니죠? 용도다양성으로, 우리가 공급은 가능해요. 그럼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라고 하셨어야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균형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균형을 이제 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겠는데, 그 다음에 15번을 한번 가보세요. 15번으로 가시면은, 자, 15번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3번에 가시면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들은 그냥입니까? 주택공급을 늘립니까? 그럼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주거용지의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주거용지 공급도 증가하겠죠. 감소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은 그렇게 뭐 어렵게 뜨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염진지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가셔서 먼저 균형부터 보고 올게요. 페이지 4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48페이지에 2번 문제가 하나 있죠. 자, 뭐라고 하냐면 자, 48페이지 2번에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고르라 그랬죠. 그건 되게 쉬운 게 같은 거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80 같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깐 그 우리가 기본서를 가시면은 균형을 좀 보고 올게요. 균형이 좀 어렵거든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85페이지로 갑니다. 기본서. 8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지금 수요의 변화의 균형이동에 공급 변화의 균형이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자, 두 가지 케이스예요. 공급이 불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자,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과 양을 물어보는데, 자, 그래프는 다 그렸기 때문에, 자, 그냥입니까? 양을 따라갑니까?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죠. 가격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갑자기 그 지역에 막 수요가 막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수요가 빠지면 가격은 내려가죠. 거기에 막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이 속출됐어요. 가격은 내려가고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얘는 방향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요. 자,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같이 따라 움직입니까? 따라 움직이고 감소하면 둘 다 내려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공급이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양만 증가합니까? 양만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양이 감소하면 그냥 양만 감소를 해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이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지금 이 기출 문제가 이 예전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돼요. 기출 문제를 풀려면 만약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거 따라서 작은 걸 무시해라. 큰 것만 가자. 아, 그럼 큰 쪽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 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가 쪽으로 가니까 가격 상승 양도 증가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계산 문제까지 보는데 일단은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일단 제가 어디가 이제 가장 여러분이 가장 유력한 그 균형에 대한 이동이냐면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일단 47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47페이지의 1번 문제집 찾으셨죠? 참 도와드려 볼게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저 보세요. 공급이 불변이죠. 그 상태에서 뭐만 감소.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그러면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가 되겠죠. 그런가요? 제가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큰 쪽이죠. 그러면 3번에 가시면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죠? 그럼 그냥요, 수요 증가가 이겨요. 그러면 가격 상승 양도 증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 두 가지만 건질게요. 왜냐면 시간 관계상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큰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변화가 없는 게 문제가 없는데 그건 제가 예상 문제 때 약간 더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4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문제집 가시면은 45페이지에 17번 문제에 옳지 않은 게 4번이거든요. 4번 있습니까? 자, 미술 쳐보세요. 균형 상태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그냥이요,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거래량은 증가합니까? 가격은요? 내려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가격은 하락 맞죠? 그죠? 근데 거래량은 어땠다? 증가라고 하셔야죠. 그런가요? 아니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 지금 균형 상태에서 공급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손 들어. 그냥이야 양만 증가해. 가격은 내려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은 감소다, 증가다, 증가 가였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따라서 균형. 균형 상태에서 공급만 증가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따라서 공급만 증가. 그러면 양은 증가하고 가격만 하락하니 가격 하락은 맞는데 양은 증가를 하셨어야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두 문제만 연결시키세요. 여기에 대한 거는 더 업그레이드하도록 그 업그레이드 문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왜 계산 문제 하나 해드렸죠. 자, 거기 이제 49페이지 가시면 4번 문제를 별표 3개 치세요. 우리가 옛날 풀었던 겁니다. 4번 있나요? 4번 갑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라도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제가 저번 주에 계산 문제 특강을 했거든요. 본 시간에.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자, 이건 그냥이에요. 세팅을 해야 돼요. 자, 할게요. T 시점에서 T1 시점은 그 다음 연도로 간다는 거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 시점에서 T1 시점은 균형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수공수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공수공수. 자, 이건 뭐냐면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얘기하죠. 그죠? 그럼 공급함수는 그냥이요. 공급함수는 하나만 있어요. 그럼 공급은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입니까? 수요가 변합니까? 그럼 가격과 양이 같이 움직이겠죠. 세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D1 자 QD1의 T 시점은 QD1은 900-P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QD2는 얼마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P는 똑같죠? 그럼 그냥요,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건 수요가 증가에 따른 겁니다.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 쪽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근데 찍는 문제는 아니에요.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이야 세팅을 해. 세팅을 해서 나온 것이 변화되는 거죠. 자, 합치면 3P죠? 그럼 3P가 900이니까 P는 원래 300이 됐죠. 양은 여기다 대입시키는 게 편합니다. 두 배니까. 그럼 양은 몇 개? 600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료 세팅합니다. 몇 P죠? 3P. 자, 1500이죠? 그러면 얼마죠? P는 500이 되고, 두 배니까 양은 1000이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얼마 상승? 200. 양은 400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4번 문제는 100% 시험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죠? 제가 기출, 저번에 이제 계산 문제 특강이 여기 들어갔죠? 이게 족보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 무조건 들었어요. 다음에 세팅하자. 공수, 공수. QS는 안 바뀌었죠? 근데 QD의 원에서 그냥 야 숫자가 늘어났어. 그럼 분명히 이건 수요 증가라는 거죠. 그럼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를 찍으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꼭 체크를 하시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탄력성은 9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기본서로 가시면은 탄력성이 다섯 가지가 있죠. 91페이지에.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91페이지 기본서. 찾으셨습니까? 요게 문제가 나왔어요. 다섯 가지 물어보는. 그럼 가볼게요. 연습 게임 합니다. 완전 밑으로 서 있죠? 탄력성이 그냥이에요? 0이에요. 0이죠. 그럼 가격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겠죠. 그런가요? 자, 비탄력적은 급하죠? 그러면 그냥이에요? 가격 변화가 더 커요. 가격 변화가 더 크고.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습니까? 같고.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완경사죠?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큽니까? 수요량 변화가 크죠? 그 다음에 완탈이면 수평이죠? 그럼 가격이 어떠한 일정 수준이 약간의 변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하겠죠? 그런가요? 자, 그게 문제집 50페이지의 그 1번 문제인데, 다 보진 않고요. 틀린 지문만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1번이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탈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누워있습니까? 수평이잖아요. 그럼 수평이니까 가격이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됐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고쳐주셔야 되죠. 공감하십니까? 그죠? 그러면 1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탈이겠어요? 완전 비탄력적. 그래야지만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만 고정된 거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가셨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51페이지서부터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그 순서대로 갈게요. 2번, 3번 있죠? 자, 2번은 뭐가 틀렸냐면, 자, 우리가 탄력성은요, 자,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양이 늘어나죠? 자, 이거는 어떤 성질을 보는 정성적 지표예요? 정량적 지표예요? 정량이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틀린 게 2번. 수요의 가격 틀렸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 변하는지 나타나는 정성적이다, 정량적이다. 정량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여러분들. 탄력성은요. 그냥입니까? 대체제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러면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탄력적이죠? 많을수록. 많을수록. 그럼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제가 아니라 제 여자친구,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많죠. 그 무슨 죄가 많을수록 대체죄가 많을수록 그냥이다 용도 전환이 용이하죠. 그럼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용도가 획일적이어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단기가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탄력적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에요.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대체재가 많잖아요. 그럼 또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3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거는 1번이 틀렸어요. 자, 주거용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바뀌었죠?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이지만 수요와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 되겠죠. 바뀌었나요? 다른 건 맞고요. 자, 그러면 넘겨서 4번에 3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4번에 3번. 왜요? 관찰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장기일수록 커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별표를 한번 쳐보시는 게 뭐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답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갑니다. 제가 어렵게 나온 건 그냥 답만 보시라 그랬죠? 자, 그럼 갈게요. 1번부터 갑니다. 자, 지금 5번에 1번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돼 있죠? 자, 한번 봐봐요. 올라봐요. 자, 수요가 탄력성이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그럼, 자, 1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럼 비탄력적이면 그냥이요? 대체재가 적어요. 갈 데가 없죠? 그러면 기업은요, 가격을 올려야 수입도 올라갑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올려도 사거든요.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수입도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비탄력적일 때는, 자,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냥이야 총수입도 증가를 해요. 증가하죠. 비탄력적이니까. 그런가요? 자, 생각해보세요.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대체재가 적어요. 갈 데가 없죠. 가격 올린 것만큼 수입도 올라간다는 이 지문이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다른 문제는 쉬워요.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5번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더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하셨어야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3번은 경제학 이론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요, 그 곡선 상에서의 탄력성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냥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그러냐는 물어보지 마시고, 자, 이 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가 중간인 게 탄력성이 1이 되고요. 여기가 무한대가 되고 여기가 0이 되면 외근여는 우리 공인중개사는 안 물어봐요. 그냥입니까? 선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럼 3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저런 원리는 그냥이야 안 물어봐.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지 여러분들 그걸 왜 저러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이 알려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학교에서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그냥 선상에서 달라지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우유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는 수요곡선 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그냥 다 탄력성이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지 그냥 기업 문제 나오면 그냥 지문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3번이 쉬워. 지금 지문이 어려워. 근데 다른 거는 맞힐 수 있거든요. 동감하십니까? 근데 이 출제원이 3번을 냈던 이유는 다른 지문은 선택 왜 틀었는지를 지적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3번을 모르더라도 3번이 정답이라는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상에 따라 탄력성이 다르다는 거는 강사들이 강의를 안 해요. 어더스탠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게 또 나오면 아 이게 맞는 질문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가시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왜? 다른 것이 왜 틀렸느냐를 지적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푸는 실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이야 기출은 또 내. 이걸 딱 집어넣거든요. 근데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을까? 가격 탈락성은 다 같다. 그럼 틀리겠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낼 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놈만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딱 두 가지예요. 자, 탄력성에서 이제 많이 힘든 게 딱 두 가지인데, 페이지 5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곡소리는 열만 나는 게 아니라 다 나요. 수요곡 없어요. 그죠? 한숨 쉬시죠. 그죠? 저도,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54페이지 가시면은 8번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8번 문제 있나요?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 자, 이건 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냐면, 완탈과 완비가 있어요. 그죠? 그럼 찾아볼게요. 이런 걸 제가 캐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요나 공급이나 완전 B라는 건 그냥요 밑을 찍어버려요. 뭐에 변화가 없죠? 양이 변화가 없어요. 양이 변화가 없습니다. 캐치하시면 돼요. 그런가요? 근데 자 완탈 있죠? 그러면 상대편이 완탈이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가 옆을 찍죠? 그럼 뭐에 변화가 없죠? 가격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선별하시는 게 빨라요. 자, 가볼게요. 자, 1번에 완탈 있나요? 완탈은 그냥요, 가격이 안 변해. 가격 상승 X, 땡. 대학점에, 아, 미치겠다. 알겠어요? 근데 2번, 가격이 완탈이죠? 그냥이야, 옆을 찍어. 뭐가 변하지 않아? 가격이 변하지 않아. 그죠? 그럼 이거는 맞는 지분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2번이 정답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 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나? 3번 있어요? 완비 있죠? 밑을 찍죠? 그럼 양이 변하지 않죠? 그럼 이것도 맞는 지문인데 이건 2, 3번하고 둘 중에 정답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자 지금 4번에 가시면 완비 있죠? 완비는 그냥입니까? 양이 안 변합니까? 양이 증가했다는 게 틀린 거죠. 5번은 완탈 있죠? 완탈은 그냥이야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하락했다는 걸 알리시는 거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의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따 힘들다. 아시겠습니까? 선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고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불변인 게 틀리면 무조건 날리시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럼 몇 번하고 몇 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큽니까? 3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자 가볼까요? 자 2번 어떻습니까? 2번이 공급이 완탈이죠. 공급이 완탈이라는 거는 그냥이요 옆을 찍어요. 그러면 공급이 완탈이라는 건 옆을 찍으니까 자 가격하고 양 중에서 뭐가 변화가 없을까요? 가격이 불변이라는 글씨가 나와야 맞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동감하십니까?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확인해 볼까요? 가격이 변하지 않죠? 네. 그럼 양이 변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양도 증가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3번까지 갈 필요는 없죠. 3번은 틀린 지문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서 잘 할게요.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1번 그냥이야 완탈이야. 옆을 찍죠. 그럼 그냥이요 가격이 안 변해요. 가격 상승은 뻥이잖아요. 날아가고. 2번 완탈이죠. 가격이 변하지 않죠. 이게 정답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상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이야 양은 증가해요.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완비면 밑을 찍죠. 양은 변하지 않는 건 맞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자, 어떻습니까?
가격은 올라가죠. 그게 틀린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탈은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비는 양이 불변이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죠. 나만 신났죠.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가격과 양 중에서 뭐가 불변일까요? 완탈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죠. 그죠? 자, 할게요. 완전 탄력적은 그냥요, 옆을 찍어요. 그러면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불변이죠.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죠. 그죠? 자, 그냥입니까? 얘는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쯤 와서 캐치하셔야 돼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할까? 신났어. 신났어. 어휴, 이렇게 수용금이 이렇게 신난 적은 처음이지, 그지? 자. 긴장해. 수요가 완비야, 완비. 완전비야. 공급이 증가해. 자, 그럼 어딜 찍어? 양을 찍네? 그럼 뭐가 불변이야? 야, 그분이 오셨다, 이제. 그분이 오셨다. 양이 불변이잖아요. 양이 증가한다면 틀린 거죠. 뭐가 바뀝니까? 가격만 바뀌죠. 공급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냐. 크으, 주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프 안 그래도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안 되면 본인을 생각하세요. 본인을 생각해야지.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그죠? 왜냐면 공인중개사는 연령대가 달라요. 지금 보세요. 연령대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이를 잘 모르겠지만 봐보세요. 뒤에서 보세요. 다 틀려. 근데 감정평, 다 똑같아요? 마음은 똑같아요. 감정평가사는 거의 다 1, 2위를 다치는 애들이 들어요. 속도 빨라요, 내가. 야매라도 빨라. 이 밑에 옆, 다 알아듣는데, 여러분, 뭐 하는지 모르죠. 그죠? 자, 갈게. 그냥이야, 이거 옆을 찍어. 뭐의 변화가 없어? 가격. 이거 어디를 찍어? 뭐의 변화가 없어? 양이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걸 바꿔낸다는 얘기죠. 그걸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좀 실력이 되면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갈게요. 얘는 그냥이야, 가격이 불변이야. 몸은 증가해. 양은 증가했어. 따라가니까. 화이팅. 얘는 그냥이야, 서 있어, 이렇게. 양이 불변이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조금만 열심히 맞으면 강사처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갈게. 자, 완탈이면 그냥이야, 옆을 찍어. 가격이 불변이고, 완비면 밑을 찍으니까 양이 불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틀릴 걸 아니까 얘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냥이야, 이 불변을 바꿔. 바꿔내는 거죠. 알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케마가 이거예요. 완전은 어디가 불변인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완전을 안 내요. 그냥 가격에서 더냐, 덜이냐가 되는데 탄력 비탄력을 냅니다. 그래서 할게요. 근데 양은 우리 시험지 아직 안 나왔어요. 가격만 나왔거든요. 다행이에요. 가격만 나온 게. 그래서 갈게요. 자, 들어보세요. 가격과 양이 있는데, 자, 공급이 완전 서 있는데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럼 상대편에 따라서 가격이 더냐 덜이냐가 틀린 거죠. 자, 그럼 갈게요. 양은 안 나왔기 때문에 수업 시간 양까지 했는데 지금 양까지 하면 너무한테 너무 과중돼 가서 봐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 가격만 갈게요. 가격만. 가격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근데 이게 더냐 덜이냐가 틀린 거죠. 그래서 가격은 그냥이야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근데 상대편의 탄력성에 따라서 더냐 덜이냐가 달라요. 그죠? 자, 볼게요. 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가파르죠.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가격은 더 상승합니까? 더 크게 해요. 폭이 크니까. 오케이? 네.
더 크게 상승해. 근데 양은 제가 안 할게요. 기출문제를 하니까. 예상문제라면 양까지 가요. 근데 기출문제 양 해봤자 다 힘들어요. 양 안 나오니까. 가격만 갈게요. 가격도 야매가 또 달라. 양도 야매가 다르고 가격도 달라요. 그럼 이거 가격 야매가 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근데 탄력적으로 바뀌죠.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이 이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보면 그냥요. 가격 상승을 억제해요. 가격을 좀 덜 상승하게 만들겠죠. 그럼 자, 이쪽으로 갈수록 공급이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일수록 자, 가격은 그냥이요. 덜 상승해요. 덜 상승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프를 보세요. 가파르면 그냥이요. 가격폭이 커요. 완만하면요. 가격폭이 작았다는 거죠. 양은 지금 안 합니다. 양도 야매가 있는데 그건 해봤자 제가 안 먹혀요. 가격밖에 안 나왔으니까. 야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등산 해보셨어요? 자, 청진은 그냥이야 완전 탄력적이야. 등산이 쉽죠? 근데 가파로서 등산이 쉬워요? 완전 비타면 쉬워요? 뒤져요. 그럼 따라서 비탈길. 그 비탈길이 나오면 그냥이야 좀 더 힘들어. 더가 나와야 돼요. 가격에서는. 그죠? 야매가 좀 틀려요. 양 야매와 가격 야매가 틀리거든요. 자, 이건 그냥이야 좀 덜 힘들어. 덜 힘들죠.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비가 더. 자, 비, 가, 더. 그러면 비탄력적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더입니까? 다, 그죠? 알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따라서 비가 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공인중개사 출제원들은 굉장히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의욕이 없어요. 왜냐면 돈을 적게 줘요. 그럼 그냥입니까? 글씨만 바꿉니까? 비를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해요. 그죠? 다시 할게. 이게 그냥이야 비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틀린 질문이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냥이야 비를 뺐다 넣었다 해.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왜냐면 감정평가 시험들은 좀 돈을 더 주나 봐 애들이. 그래서 막 지네들이 생각하고 막 내는데 공인중개사는 지금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증가를 감소 뭐 우측을 좌측 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비를 뺀 거는 그냥이야 틀렸어요. 비를 넣은 거는요. 맞죠. 확인해 볼까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볼까? 자, 할게요. 이게 골 때리는 애들이야. 자, 그래서 그 우리가 할게. 4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지금 43페이지 가시면 14번에 1번 있죠. 갑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아까 따라서 비가 더. 그러면 비탄력이 가격이 더 크잖아요. 탄력이 돼 있죠. 그냥이야 비를 뺐어. 뺐죠. 빼도 틀릴 거 알고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그럼 그냥이야 또 넣어. 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 그래도 딱 보니까 넣었다 뺐다 해도 틀릴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넣었다 뺐다 해요. 그럼 그냥이야 이게 들어가야 돼. 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다 풀진 자 갈게요. 53번 53페이지 갑니다. 53페이지 가시면은 지금 53페이지 가시면 자 7번 있어요. 7번 7번에 4번 있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합니까? 비탄력적입니까? 그럼 그냥이야 비를 또 뺐어. 뺐지. 그렇지. 근데 어떤 놈이 또 비를 넣었어. 넣은 게 어디냐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46페이지로 가시면 46페이지 가시면 18번의 정답은 1번인데 1번 아직 풀지 마세요. 이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이지.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지. 어머 얘 어떻게 했어? 비를 넣었어.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지? 그 뭘 넣었다 뺐다 하냐? 비를 넣었다 뺐다 해요.
그래도 틀릴 거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가더라는 자체가 기출문제 야매입니다. 근데 양도 있는데 양까지 하면 머리 지나요. 양도 야매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가격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세요. 그냥 그래프를 그신다면 가팔라요. 가파르죠? 그럼 그냥요, 가격폭이 커요. 그죠? 완만해요. 가격폭이 덜 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안 되면 그냥이야, 비탈길은 더 힘들어. 탄력은 덜 힘들잖아.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비가더로 가든가. 알겠지? 비가더. 비가더가 좋죠? 비가더. 어? 비가더. 어? 탈가더? 그러면 안 돼. 그죠? 비가더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저 입장에서는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캐치하시냐면, 출제원이 도대체 뭘 내는지만 캐치하시면 돼요. 제말 동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뭘 뺐다 넣었다 합니까? 비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이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완전 비틀어질 때는 그냥 양의 변화가 없어. 양의 변화가 없고 완타일 때는 가격 변화 없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비가 더만 하시면 거의 기출문제는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감정평가 시험제 양의 변화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는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건드려도 틀릴 사람이 많은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변화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나중에 제가 또 그런 특강이 또 있거나 그럴 때는 양의 변화까지 또 갈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은 동영상을 들으신 분도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를 넘질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의 변화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은 이제 지긋지긋한 건 계산 문제만 몇 개만 골라드릴게요. 자, 넘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오셔서, 뭐 중간점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고요. 자, 이제 제가 염단 때 드릴 거는 5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57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염단 때 그 몇 개를 이제 추천합니다. 자, 57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13번이 있나요?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가장 원, 스탑 원입니다. 스텝. 원, 투, 쓰리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건 따로 가격 탄력성.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이렇게 갑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처음 계산 방식을 하잖아요. 분수 아시죠? 자,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죠? 그럼 여기 이제 값이 나와요. 그럼 항상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러면 6은 그냥입니까? 얘와 얘를 곱합니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배. 그 다음에 가격이 40% 인상했죠? 그러면 이걸 곱하면 양이 떨어지죠. 몇 프로? 근데 주의하실 게 8%가 증가했나요? 8%가 감소를 했나요?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8%만 찾으면 안 돼요.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양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게 가장 스텝 1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수 있어요? 13번은 안 되면 이건 집에서 계셔야 돼요. 도저히 이건 너무 합격을 못합니다. 13번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얘를 물어본 거죠? 대답해봐요. 근데 얘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난이도가 높은 게 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얘를 얘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따보세요. 밑은 나눈다. 따보세요. 민나. 오빠 민나? 나 믿어. 다른 오빠 믿지 말고. 민나라는 거는 얘를 얘로 나누셔야 돼요. 난이도가 상당이거든요. 8을 2로 나누면 4가 되겠죠. 대답해 주세요. 아까 4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연생이 되는 거지 이걸 갑자기 물어보면 4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냥이야 밑은 나눠. 4%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집에 와서 계속적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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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습니까? 하시고 그다음 스텝 2 넘겨보세요. 자, 스텝 2는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풀어뒀던 그 문제 난이도 스텝 2로서 이제 좀 약간 업그레이드한 문제인데, 자, 얘는 뭘 물어봤냐면 들어볼게요. 자, 소득 탄력성 아시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구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죠? 소득 탄력성은 0.5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오피스텔 가격이 45%가 상승했죠. 자,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줄이잖아요. 그럼 양이 몇 퍼센트 감소했어요? 3% 감소했죠. 그런가요? 그런데 그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1%를 낸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 3에서 1%가 지금 감소했잖아요. 자, 그러면 3%에서 1% 감소했다는 거는 2%만큼 수요량이 늘어난 거죠. 소득 때문에. 분위기 상당히 안 좋죠. 다시 할게요. 자, 보세요. 일로 와봐요. 그냥요, 3%가 양이 줄었어요. 그러면 2%가 늘어날 수 있죠. 그럼 몇 퍼센트가 감소한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게 어렵니? 그지? 이게 어려운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물어봤다면 결론을 알죠. 그죠? 근데 그냥요, 결론이 나왔어요. 나왔고, 얘가 모르겠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다시 갈게. 이건 쉬워. 몇 프로 줄었어? 2. 1% 감소했죠.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얘는 안 주어졌습니까? 결론만 낸 거죠. 그죠? 그럼 소득 때문에 2%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구하면 되잖아요. 밑은 나눈다. 그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반이잖아요. 그죠? 그 2는 얼마의 반이야? 4의 반이잖아요. 4%만큼 소득이 증가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할게요. 자, 어느 지역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라고 되어 있죠? 소득 탄력성이 0.5. 보고 있습니까? 자,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으면은 감소가 3%만큼 감소했겠죠? 그렇죠? 근데 봐봐. 봐봐. 근데 그냥이야 전체가 1%가 감소했어. 그래요? 그러면 소득 때문에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얘를 물어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게 예구하고 결론을 낸 게 난이도가 낮은 거고. 자, 얘는 그냥입니까? 지금 얘를 모릅니까? 모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소득이 늘어났어. 2%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소득이 늘어났냐는 거죠. 4%죠. 난이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난이도를 볼게요. 시험 문제, 얘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난이도는 그냥입니까? 얘가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죠. 전체적인 것보다. 그죠? 할게요.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감소하죠. 그렇죠? 근데 그냥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1%밖에 감소 안 했어요. 그럼 몇 퍼센트가 늘어났죠? 뭐 때문에 그렇죠? 소득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난이도가 높은 거죠. 스텝 2죠, 이게. 그럼 소득이 몇 퍼센트 증가? 4%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저번에 제가 그 저녁 때 풀었던 계산 문제 스텝 2예요, 이게.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57페이지 가시면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거 하나 풀고 좀 쉬었다 가겠는데, 14번 문제가 있어요. 14번.
14번 찾으셨어요?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14번에다가 배포 이제 3개 교차 타결성인데, 자 지금 X 지역의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자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가 15% 감소했는데, 자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죠. 그럼 오피스텔의 임대료 때문에 소형 아파트가 늘어났잖아요. 이건 대체재가 되겠죠. 보완재입니까 대체재입니까? 특히 여러분들 보완재는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보완재 플러스가 있으면 다 틀린 거죠. 그러면 대체재가 정답이 되려면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봐봐. 지금 거기에 봐봐. X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타결성이라고 돼 있죠? 자 갈게요. 그러면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그냥입니까? 앞에가 생략이 됐습니까? 자,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료에 대한, 요게 생략이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그냥이야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죠. 내려가고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소형 아파트에 올라갑니까?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 올라가죠? 자, 위엔 밑에는 뭐가 내려가겠어요?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아까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 상승했죠.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5%도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교차 타결성은 좀 풀어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건 그냥이에요. 0.5예요. 그럼 플러스죠. 보완재예요. 대체재예요. 대체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문제 분석합니다. 자, 14번.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상승했으니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냥입니까? 이건 대체재입니까? 보완재를 찍으시면 안 되죠. 그런가요? 또 틀린 거요. 보완재는 그냥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보완재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플러스는 다 아니겠죠. 그럼 답을 선정할 수 있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걸 선정하실 수 있으니까 찍더라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의 교차 타결성은 그냥입니까?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생략이 됐습니까? 임대료에 대한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교차 타결성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되셨고. 어때요? 좀 쉬었다 가는 것보다 그냥 계속 가는 게 낫죠? 쉬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아니, 지금 시기 애매해요. 그죠? 그냥 천천히 갈게요. 가는 게 낫죠? 가는 게 낫겠죠?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넘겨볼게요. 경기 변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경기 변동은. 자, 그래서, 일단은, 경기 변동은 제가 거미집이라는 거 아시죠? 거미집 외에는 제가 그냥 문제 푸는 위주로 가져갈게요. 왜냐면 이제 수용금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했는데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할게요. 동감하십니까? 자, 우리가 경기 변동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볼게요. 거미집에 대한 계산 문제만 도와드리면 돼요. 자, 갑니다.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61페이지 가시면은 문제를 풀어오셨을 때 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잡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상향시장은요, 계속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제 새끼손가락이 이전 가격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상향과 직접 회복시장의 거래사례 가격은 이게 거래사례죠. 그럼 현재 시점의 개념입니까? 하한가가 됩니까?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하셔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일까요? 4번이죠. 4번이고. 자, 이번에 보시면은 틀린 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주기가 길죠. 그러면 각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입니까? 다 다르죠. 그 다음에 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이죠. 그러면 다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이라고 하셔야죠. 그런가요? 넘기세요. 3번.
자, 일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뭐가 있냐면 회복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상향기, 우퇴기, 하향기죠. 자, 갑니다. 자, 회복과 상향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매도자 시장. 우신 분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안 우신 분은 공부를 안 하신 분이죠. 자, 그리고 이거 내려가죠. 자, 그냥 내려가. 자, 회복은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요. 상향 올라가죠. 이거는 내려가. 내려가지. 누구 중시야? 매수자 중시죠. 아, 그냥 가, 이렇게. 자. 그래도 효자야. 그죠? 교자 타령성보다. 내 말 틀려? 교자 타령성보다 효자야, 그래도. 이게 효자인지 알아야 돼. 얘도 틀리면 어떡하니? 자. 그럼 누구 중시다? 매수자 중시.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누구 중시? 얘는? 매수자 중시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자, 가볼게요. 뭐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따라 올라가요. 그냥입니까? 같이 올라갑니까? 그렇죠. 회복과 상향인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높아지겠죠. 여기는요, 낮아지겠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공실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실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죠? 자, 보세요. 자, 공실률은, 자, 들어보세요. 회복기와 상향기는 그냥이야 가격이 올라가. 그럼 매도자는 그냥이야 안 팔아. 그래서 매도자 중시야. 이거 잘 봐요, 글씨 좀. 그지? 이거 떨어지잖아, 이거. 사 안 사? 매수자 중시야. 왜? 이렇게 하면, 왜, 왜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잘 설명을 한 거야. 근데 공실은 반대야. 그죠? 왜? 회복과 상향은 내놓기만 하면 팔려. 공실은 어떻게 되니? 내려가. 그죠? 오케이? 근데 여기 그냥이야 경기가 안 좋아. 공실이 늘어나. 아? 그러면 이제 손을 들고 이거 해야지. 할게요. 회복기 있어요? 매수야, 매도야? 나 뭐 어떻게 알았어? 딱 올라가니까. 잘 봐, 이거. 그렇지?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잖아요. 공실률은요? 그럼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상향기는 그냥요, 매도자 시장이에요. 후퇴는 무슨 시장? 매수자. 건축허가 신청수 건수가 감소하겠죠. 오케이? 하향시장은 누구? 매수자. 그럼 답은 몇 번이냐? 1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옳지 않은 거. 4번. 봄과 가을 반복적으로 주택 건수가 증가하는 건 그냥 계절이야. 추세가 아니죠. 5번은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넘기세요. 6번도 똑같은 건데 6번도 한번 해보죠. 6번에 틀린 거에 5번에 가시면 후퇴 시장 있어요? 짝대기 어떻게 돼? 내려가지. 누구 시장? 매수자. 밟아. 그죠? 과거의 사례 가면 거꾸로죠. 그럼 새로운 거래 그냥입니까? 상한이 됩니까? 상한이 되죠. 올라가는 거니까. 이전 가격 기준이 되는 건 맞거든요.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7번에 가시면 3번. 부동산은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진폭이 크죠? 그럼 정점과 저점의 진폭이 크다고 하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8번에 가시면은, 8번에 불황하고 물가상승 있죠? 불황이 스태그네이션이고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죠. 2번이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자, 9번에 똑같은 문제인데 틀린 거 있게 돼 있죠? 자,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진폭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또 나왔네. 그렇죠? 그럼 나는 거미집이론만 여러분한테 강의하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자, 그럼 거미집도 그냥 있어? 야매가 있어? 야매가 있어요. 계산방식 야매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데 유학집으로 갈게요. 우리 유학집이란다. 기본서 갈게요. 107페이지로 갑니다. 자,
거기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거미집 모형이 홀수회에 나와요. 홀수회. 홀수, 홀수. 올해 몇 회예요? 그러니까 딱 걸린단 말이에요. 거미집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30일에 이제 홀수살에 나오는 걸 아시는데 107페이지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있죠? 여기 나옵니다. 가볼게요.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이 있어요? 찾았죠? 그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갑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탈화성이 공급의 가격탈화성보다 크면은 그냥이요 수렴형이에요. 자, 그냥이요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불안정입니까? 안정적입니까? 왜? 균형으로 가니까. 이것도 이해해야 돼. 불안정이야 안정이야? 안정. 왜? 안쪽으로 가니까 균형가격으로 안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건 기울기는 반대죠? 그럼 절대값을 씌우죠?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그러면 공급의 기울기가 크겠죠? 왜? 공급이 비탈화적이니까 가파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이야 기울기는 바꿔. 탄력성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수탄수.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탈화성이 크면 수렴형이 되는 거죠? 수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탄하고 공탄이 있어요.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 되겠죠? 그럼 안전이니까 불안전이 가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공탄발. 공포탄을 발사합니다. 그럼 그냥이요 기울기는 반대예요. 절대값을 주셔서 반대거든요. 수위가 커요. 수위가 큽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반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탄력적이라는 거는 그냥이요 완만해요. 근데 기울기가 작잖아요. 기울기는 반대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기울기는 바꿔라.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순환형은 왜 안 하냐면 순환형은 그냥이요 이게 같아요.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탄하고 공탄이 같아요. 자, 그럼 수기하고 공기가 같죠? 그럼 순환형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으면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 할게요. 됩니다. 자, 먼저 탄력성부터 볼게요. 스텝 1, 2, 3로 갑니다. 스텝 1. 자, 11번입니다. 68페이지 11번. 11번이 있어요? 갑니다. 11번에 A 부동산은 수요 탄력성이 얼마죠? 1.1. 공급의 탄력성은요? 자, 그러면 무슨 형이에요? 수렴형이 되겠죠.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오케이? B. 자, 공급의 탄력성이 1.3. 그런가요? 수요 탄력성이 0.9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형? 발산형이 되는 거죠. 그럼 몇 번 정답? 1번 정답이죠. 스텝 1 오셨어요? 스텝 2로 가요? 그럼 기울기가 스텝 2예요. 13번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절대값. 그러면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고치세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고치셨습니까? 내가 여러분이라면 같은 거 찾겠어요. 같은 거 누구예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치셨죠? 그러면 비부동산은 뭐다? 순환형이 되겠죠.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죠. 순환형이 아주 효자입니다. 순환형이 여러분들을 길을 안내해줘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A시장 있죠? A시장은 그냥이요. 수요가 더 커요. 수요 기회가 크죠? 그럼 기회가 가파르죠? 탄력성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발산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기가 지금 얼마죠? 0.8. 0.6이 공기죠? 자, 그러면 A는 무슨 형이다? 발산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까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맞추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14번이거든요. 그죠? 할게요. 자, 그러면 A는 발산형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C는 뭐겠어요? 자, C는 공기가 1.2죠? 수기가 0.6이죠? 그럼 공기가 크니까 이건 수렴형이 되겠죠.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입니다. 이해 갔나요?
근데 스텝 3, 14번 있어요. 자, 14번. A, B 부동산이 함수 조건에서 가격분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건 조정상에서 거미집 이론에 대한 보용 형태라는 게 있죠? 자, 따라서 아, 머리 아파. 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이상해. 자, 그럼 갈게요. 넘기지 마, 넘기지 마. 해서 보지 마. 다 갑니다. 올라와 보세요. 기울기라는 거 아시죠? 자, 우리가 여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그냥 그 문제만 맞히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A하고 B 있죠? 그럼 B 부동산의 첫 번째 이걸 주목해 보세요. P 이꼬로 400-EQ라고 돼 있나요? P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없어야 된다. 없어야지만 Q 앞에가 기울기가 돼요. 그런가요? 그럼 자, 불러보세요. 얼마요? 400-EQD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냥입니까? P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요게 수요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수기가 2가 되는 거죠. 절대값이니까. 그런가요? 그럼 자, 갈게요. 자, 뒤에 보세요. 뒤에는 공급함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EP 돼 있죠. EP 100 얼마라고 돼 있어요? 4QS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제가 그냥이야 P 앞에 없어야 돼. 있으면 나눠야 됩니다. 근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숫자는 나눈다 안 나눈다? 숫자는 나눌 필요 없이 Q 앞에만 나누면 기울기가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4죠. 그러면 두 배죠. 그럼 2가 공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수기가 2였죠. 그럼 공기가 더 크잖아요. 똑같죠. 똑같으면 무슨 형이다? 순환형이 되는 거죠. 순환형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 와중에 여러분한테 테스트 해보면 P 앞에 없는 게 나아요? P 앞에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죠. 이거 대답 안 하면 못 풀어요. 그죠?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는 무슨 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타트 풀어보세요. 있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눠야 되죠. 얘 나눌 필요 없죠.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이겠어요? 2분의 1이 수기가 되겠죠. 동감하십니까? 자, 얘도 나눠주셔야 되죠. 숫자 나눌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 3분의 4가 공기가 되는 거죠. 네, 큰일 났습니다. 자, 따보세요. 윗대가리가 큰 게 크다. 왜냐면 1을 기준 했을 때는 2분의 1은 밑에가 크잖아요. 그럼 2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3분의 4가 크죠. 그래서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공기가 크죠? 그 무슨 형? 수렴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어려웠는데 푸니까 그냥입니까? Q 앞에가 기울기입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파이팅 하세요. 자, 갈게요. 라바이. 숫자는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냥이야 Q만 나누면 되겠죠? 근데 이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정말? 있는 게 나와야 돼? 없는 게 나와야 돼? 그렇지. 없는 게 많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얘만 없고 다 있는 거지.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이야? 얘는 2야. 얘도 2지. 무슨 형? 그냥 되는 거고. 화이팅. 화이팅. 자, 얘 있네. 몇 번에 몇이고? 얘는? 윗다리가 큰 게 크네? 공기가 크네? 수렴형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죠. 하나를 더 원하세요? 안 원하시면 그냥 끝내버리고. 원해요? 마음이 우러나야 돼.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봐요. 제가 봤을 때도 시장론까지 가려면 진짜 스피드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도를 다 못 끝내더라도 이렇게 그냥 한 달 동안 나갈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진도를 끝내려면은 지금 벌써부터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컨버스 가고 입지 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미지까지 끝내는 게 좋고 확실하게 하고 확실한 야매를 가져가는 게 좋죠. 자, 갑니다. 15번이 29에 나왔어요.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14번하고 13번을 보세요. 14, 자, 11, 12, 13, 14 있어요? 자, 따보세요. 22대, 23회, 27, 25, 29. 느끼는 바 없나? 호수에 나오는 거죠. 올해 몇이야? 32대. 야, 올해 딱 걸렸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봤을 땐 15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대체제 보완자 아까 기억나시죠? 그거부터 잡아볼게요. 자, 15번 펜 들어보세요. 자, A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더니 B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했죠. 자, 가봐. 봐봐. 그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따라서 보완제. 보완제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왜 그렇죠? 대체제는요? 자, 보세요. 대체제 가격이 오르니까 내게 올라와서 가격도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보완제잖아요. 네. 그럼 가격도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럼 보완제는 그냥이야? 가격도 반대야? 가격도 반대예요. 그러면 A가 상승하면 B에 대한 가격도 하락한다는 건 보완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제가 해주세요. 그죠? 근데 봐봐. 희한한 게. 아까 P가 먼저 나왔잖아. 근데 이 자식은 Q가 먼저 나왔네. 그지? 그럼 그냥 이걸 P로 바꿔야 돼. 바꿔서 오른쪽 P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나누는 거거든요. 동감하십니까? P를 나누게 되면, P를 갖고 움직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신 게 뭐냐면, 지금 A부동산 있죠? 자,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죠? QD는 100-P잖아요. 그럼 해설이 어떻게 됐냐면, 자,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탄력성으로 이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기울기 기억나시잖아요. 자, 그럼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얘가 P로 고쳐서 100-QD로 하게 되면 기울기가 1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할게요. 그냥 P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Q 앞에가 기울기라는 거죠. 아, 가자. 우리 저자가 이제 탄력성으로 얘기하는 탄력성 아니고 기울기는 Q 앞에가 기울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그냥 기울기가 1이야. 1이에요.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가요? 그럼 수기가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아까는 필요가 쓴데 그 필요 없죠. P 앞에 있으면 안아주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Q 앞에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대답을 안 한 거고 야매를 모르고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 원리나 그 왜 이유는 전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는 맞히면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춰서 그냥 우리가 60점 넘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 찾으면 되는 거지 무슨 항상 뭐 여러분들이 강의할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대학생들이 와서 기울기가 왜, 의뢰인이 와갖고 기울기가 왜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없으면 이게 기울기라고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알겠죠, 그죠? 그럼 뒤에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자신 있네 이제. 자신 붙었어. 이제 느낌이 와요? 좀 느낌이 와 이거? 이거 P 앞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2가 되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그럼 공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더 크죠? 내가 막 힘이 막 장사네. 그럼 수기가 커요? 공기가 커요? 공기가 크죠? 그 무슨 영역이었어요? 수렴형이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좀 이제 기분이 납니까?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갈게. 나? 나게 뭐나 있어. 피 앞에 있는 게나 없는 게나? 아우 잘한다. 얘가 있어. 얘는 있어. 큰일 났어 얘가. 비가 있다고. 알아야지. 그분이 왔네 이제. 결혼 이렇게 강의하는 거야. 알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얼마지? 500-2P지? 벌써 답을 안 해. 어떻게 돼? 2분의 1이 돼. 이게 수기가 되는 거지. 그런가요? 그럼 뒤에도 할 수 있을까요? 3Q에 쓴가?
신났네, 신났네. 자, 자, 이 P가 있지? 네. 나누지? 네. 얼마야? 6분의 3이지? 그 2분의 1이니까? 순환형이니까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맞나요? 어. 그럼 그냥요? 올해 거미 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왜 차별화돼 있잖아. 다른 사람 모르잖아. 우리 알고. 알겠지, 그죠? 어. 이제 알았어? 어. 그럼 그냥요? 피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어. 아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그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관계가 탄력성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탄력성인데 우리가 기울고 왔으면 기울고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P 앞에 아무가 없고 Q 앞에가 기울기라는 거죠. P 앞에 있으면 나눠주는 거죠. Q 앞에가 기울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풀어보니까 어때요? 괜찮죠 이거? 그러니까 풀지 않았을 때가 힘든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해설 봐봐요. 따보세요. 어, 머리 아파. 머리 아팠지. 그냥, 그냥 P 앞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고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가볼게. P 앞에 있는 게나 없는 게나? 없는 게 나요. 이제 알았어? 어, 네.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 봐봐요. 4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어, 왜, 왜, 왜요? 윗대가리가 크다. 그것만 좀 보십니다. 그거 봐봐. 아니, 봐봐. 2하고 1 중에 누가 크지? 2가 크지. 근데 분수를 했을 때 우리가 죽여주는 거예요. 분수는 그냥 윗대가리가 큰 게 커. 그죠? 이것만 좀 하시면은 좀 요거는 완벽하게 돼요. 아시겠죠? 어, 그것만 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 좀 힘드시죠? 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떡하겠어. 어,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까지 보시고, 어, 시장까지 풀어오셨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 정체까지만 갈게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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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체. 그래서, 그 차례 보세요. 차례 보시면은, 앞에 차례 보시면은, 자, 오늘 제가 시장론까지 갔는데 못 갔죠? 경제론까지 갔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책론까지만 풀어오세요. 정책론까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어, 이렇게 하시고, 오늘 가서 이거 연습하세요. 어,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왜, 왜? 어렵고, 어, 자, 됐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